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장자 오늘 시간에는 24편 서무기 제11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유 팔자르니 진제전하고 소구강인왈 위아하야 상오자하라 숙이상고 구방인왈 곤야위상이로다 했습니다. 남백자기는 초나라의 인물입니다. 남백자기한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8명을 앞에다 쭉 불러 앉혀놔 놓고는 구방인이라는 아주 관상을 잘 보는 관상쟁이를 불러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대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우리 아들의 간상을 좀 봐주시오. 누가 길상인지 누가 행복하게 될 아들인지를 좀 봐주시오 하니까 구방인이 말했습니다. 곤이라는 아들이 가장 좋은 상입니다. 행복한 상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구이 연희하야 왈해였고 왈곤야 장여 군으로 동식하야 이종 기신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백 자기 구방년 인자 곤이라는 아들이 아주 행복할 상이라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가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어째서 그런고? 그러면 어떤 길상이길래 그러한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구방인이 말을 합니다. 곤이라는 아들은 장차 임금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먹으면 그러면서 종신할 것이라고 했네요. 일생을 마칠 것입니다 하고 이제 간상쟁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세견 출제하야 왈 오자는 하위로 이지어 시 극냐요 했네요. 자기는 주르륵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오자는 내 아들이죠. 내 아들이 어찌해서 이토록 지극히 지독한 불행을 당해야 거기에 이르러야 되느냐 이 말이죠. 지극한 불행에 이르러야 하냐. 이렇게 지극함에 이르게 해야 하냐 하는 말은 좋지 않은 표현으로 아주 불행한데 에 이르게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방인이 말합니다. 구방인 왈 부여 국군으로 동식하면 태급 삼족연 이항 부모호와 금의 부자 문지 이업하니 시어봉야로다 자적 상의연을 부적 불상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아들 이제 곤이 임금과 밥을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일생을 마칠 거라고 하니까 남백자기는 자기의 아들은 굉장히 불행하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렸네요. 그랬더니 구방인이 이제 간상쟁이가 설명을 해줍니다. 무릇 한 나라의 임금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같이 먹는 신분이 되면은 그 은택은 삼족에 이를 것이고 삼족에 미칠 것인데 하물며 부모이겠느냐 하는 말은 아들 삼족한테 은택이 미치는데 부모한테야 더한 은택이 미칠 것이 아닙니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부자께서는 선생께서 그 말을 듣고 울고 있으니 이것은 기껏 닥쳐온 그 복을 막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갖다가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아주 좋은 행복한 길상인데 그 아버지는 불상이네요. 불행한 것 같군요. 길상이 아니네요. 에, 그랬더니 남백작이 왈려나 여는 하족이 식질이요. 이 곤상야인들 진어 주륵이 입어 비구이 국로소니 이 하족이 지기소 자레리요. 오 미상 위목 이 장생어 오하며 미상 호전이 이 호전이 순생 어요 오늘 약이 물개는 하야요 하야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 건 이제 아들이 곤이 잘될 거라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울고 있으니 남이 간상쟁이는 말했습니다. 기꺼둔 복을 갖다가 자식한테는 복이 왔는데 아버지는 그 복이 별안올것 복을 막아서 맑게 되는 그런 상이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랬더니 자기가 말했습니다. 이나 간상쟁이야, 너는 당신은 어찌 그 까닭을 충분히 알수 있겠소? 내가 운 이유를 당신이 어찌 알겠소? 이 말이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 그 곤이 곤 길상이라 한들 기껏해야 임금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 술과 고기가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것, 술과 고기를 먹는 것, 그것에서 끝날 뿐인데, 당신은 어찌 그 술과 고기를 먹는 것, 그것이 충분하고 하다고 하는 것은 그 술과 고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나는 일찍이 그한 번도 양을 친 경험이 없어. 친 일도 없고 없는데도 우리 집의 서남쪽 요 오자가 그렇지요. 서남쪽 구텅입니다. 구텅에서 암양이 태어나며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사냥을 좋아한 적, 사냥을 즐긴 일이 없는데 메추라기 순자입니다. 메추라기가 우리 집 동남쪽 비퉁이 요자입니다. 동남쪽 구석진 곳이죠. 비퉁이에 나타나는데 그런 일을 일단 너 약자입니다. 당신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무슨 까닭인가요? 그런 우리 집에 나는 아직 한 번도 양을 친 일도 없고 그런데 양이 서남쪽에서 태어나고 또 동남쪽에서 또그 메추라기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런 일은 뭐 기이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기이한데 니는 와 기이하지도 않다고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여 오자로 유자는 유어 천지야라. 천지라 내가 우리 자식들과 함께 더불어서 노니는 것은 천지 대자연에서 노니는 것이 소원이다. 그것이 그런데 오여지요라고 천하며 오여지요 식어지요 오불려지위사하며 불여지위모하며 불여지위괴하야 오여지승천지지성이 불리물로 여지상영하며 오여지 일위사이 불려지위사 소의 호대 금야의 연유 세속지 상은 이로다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과 그 즐거움, 내 자식들과 사는 즐거움을
하늘에서 그것을 즐거움을 찾을 것이요, 찾을 요짜죠. 찾고 나는 내 자식들이가 그 더불어 먹을 음식은 땅에서 찾을 것이요, 또 나는 그내 자식들과 더불어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하지도 않았는데, 아니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꾀를 도모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과 더불어 괴이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로서 천지의 천하늘과 천지 자연의 그 진실함을 타고, 그리고 사물에 얽매여서 서로 그것을 가로채지도 아니하며, 내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위 사는 여유로운 모습이지요. 느긋하게 자연을 따르면서 그들과 함께 그 일의 마땅한 바를 가려서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속적 보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내가 뭐 보상을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세속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유계징자는 피유계행하나니 태호비하여 오자지제라. 기천이 여지하로다. 오시 읍야하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릇 기상한 징조 조짐이죠. 기상한 조짐이 있는 것은 그 반드시 기상한 행위가 있기 때문인데, 아마도 태자입니다. 위태로울 텐데, 아마도 나와 내 자식들의 죄는 아닐 것이고, 아무래도 그것은 하늘이 준, 나에게 준 운명일 것이다. 것입니다. 했네요. 그래서 내가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하여 이 사곤으로 지어 연이언을 도둑 지어 도하야 전이 육지정난 일세 불약 월지 즉 이라 하야 어시호에 월이 육지어 제호대 적당 그공지가 하니 연이나 신식육이 종하니라 신식육이 종 연신식육이 종하니라 했습니다. 무기하지요. 얼마 있지 지나지 않아서 곤으로 하여금 옛나라에 가게 됐네요. 옛나라에 여행을 가게 하였는데, 여행을 가는 중에 도적들이 길에서 곤을 갖다가 붙잡아 버렸습니다. 곤을 붙잡습니다. 도적들은 몸이 온전한 채로 팔육자입니다. 곤을 팔게 되지면은 뭐잘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발을 잘라서 파는 것이 쉬울 것 같다. 그래서 곤의 발을 잘라서 제 나라에 가서 팔았습니다. 제 나라에 팔아 넘겼는데, 마침적이죠. 마침적 마땅할 땅그 거공의
그 간은 이제 그 작은 문이라고 그럼 작은 문 규가 잘못된 글이라고 하네요. 그 거공의 문지기 그러니까 거공의 이 문지기 자리였네요. 그것을 발을 잘라서 권의 발을 잘라 팔았는데 그것을 산 사람이 거공의 사서 문지기 자리였네요.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발은 잘렸네요. 발은 잘려 팔렸지만은 그러나 뭔가 몸은 평생 고기를 먹을 수 있었네요. 평생 고기를 먹으면서 종신 몸을 일생을 마쳤습니다. 평생 고기를 먹으면서 일생을 마쳤다 하느니라. 고기를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은 발이 잘렸으니 안진뱅이밖에 될 것이 없었네요. 이것이 남백자기가 점쟁이 그긴 간상쟁이의 말을 듣고 슬퍼한 이유가 결국은 이러한 불행이었습니다.